안녕하세요, 에이미예요. 제가 오늘은 좀 평소에 사용하던 제품들하고 다르게 커버가 조금 잘 되고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니까 미백이라든지 주름, 자외선 차단까지 전부 다 되는 그런 제품을 찾고 있었거든요. 특히나 강력한 자외선 차단에 저는 조금 효과가 더 좋은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을 찾게 되었는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터넷에서 리셋 쿠션이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. 울트라 프로폴리스 앰플 쿠션이라고 해서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거를 리셋 쿠션이라고 하냐면 약간 모공까지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쿠션이라고 많이들 불린다고 해요.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커버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어요. 피부 자체가 이제 막 커버를 해야 될 정도로 요철이 있거나 여드름이 있는 피부가 아니어서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쓰던 라인 같은 경우 약간 화사해지고 커버보다는 조금 유지력 위주로 좀 전혀까지 다크닝이 없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보다시피 제가 요즘에 피부가 되게 난리예요. 그래서 지금은 메이크업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커버가 안된 부분들이 많이들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사실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잡티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쿠션들이 없나?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리셋 쿠션을 찾게 되었는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1호랑 23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. 제가 생각보다 피부가 밝은 편이 아니어서 저는 목하고 최대한 차이 안 나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23호로 골랐고 이게 얼마만큼 커버가 잘 되는지는 제가 바로 오픈을 하고 여기에다가 발라보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저도 사실은 안 써봐서 얼마나 제품이 좋은지 기대치만 있지 효과가 좋은지는 지금 써보면서 바로바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하고 나면 퍼프가 있고 여기를 프로폴리스 자체가 꿀이에요, 꿀. 꿀 성분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벌이 있고 여기에도 벌 모양이 있어요. 뭔가 귀엽네요.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킨케어하고 메이크업을 하나로 이렇게 합쳤다고 해서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진대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뾰루지났던 부분들이 이제 보통 화장품으로 가리고 가리고 가리면 더 덧난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바르고 바르고 바를수록 더 좋아진다고 해서 저는 조금 더 기대치가 크고 조금 더 효과가 많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제가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는 사실 좀 엄청 제가 꼼꼼하게 막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제 피부 자체가 막 마스크에 엄청 많이 묻어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이 제품도 마스크에 묻어남이 절대 없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이쪽에 메이크업을 지워보고 이 제품을 바른 다음에 마스크에 얼마나 묻어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편이 아니어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닦아주고 나면 이쪽은 메이크업을 지운 상태, 이쪽은 안 지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엄청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, 아까 나왔던 그 뾰루지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죠? 이 상태에서 제품을 한번 발라볼게요. 되게 일단 촉촉한 편이고, 제가 방금 메이크업을 지운 상태에서 바로 올려서 발랐잖아요. 근데도 피부 들뜸이 전혀 없어요, 일단은. 보통은 이렇게 좀 메이크업 지운 상태에서 바로 올리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들뜸이 있는 편이거든요? 근데 보다시피 좀 들뜸도 전혀 없고, 오히려 더 이쪽보다 훨씬 더 뽀송뽀송한 느낌? 이래서 쿠션을 쓰는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? 사실 이제 뾰루지 같은 부분은 완벽하게 지금 커버가 되는 편은 아닌데, 훨씬 더덜 보이고, 살짝 씩 컨실러로만 이렇게 해주더라도 완벽하게 지워져 보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발라보면
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? 수정 화장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느낌? 피부가 되게 뽀송뽀송해 보인다 할까?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. 이제 이거는 마스크 새 거거든요. 아무것도 묻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전혀 묻어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. 어떻게 이러지? 제가 지금까지 썼던 것들은 진짜 저녁에 딱 돌아오고 나면 여기가 진짜 완전 다 약간 여기는 딱 입술 모양이고 빨간색, 여기에는 딱 비비크림 묻은 그런 자국, 그리고 뭐 여기는 약간 뭐 쉐딩이라든지 그런 게 진짜 다 남았는데 진짜 아무리 이렇게 문대도 하나도 묻어나오지 않는 게 약간 마스크 묻어남이 진짜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이건 진짜 좋다. 솔직히 진짜 커버는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좋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마스크 안 묻어나는 거랑 그리고 바를수록 피부 진짜 좋아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게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? 뽀송뽀송한 느낌이 엄청 강하다 그래야 되나? 촉촉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다크서클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커버하고 싶다 나는 진짜 커버가 1순위다 하면은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마스크 안 묻어나거나 아니면 나는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들뜸이 없다 뭐 이런 거 조금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추천할 것 같아요. 뭐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한 정도? 마스크 안 묻어나는 게 진짜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디즈 펀딩 예정이라고 해요. 그래서 혹시라도 펀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로 기존에 좀 커버는 잘 되지만 약간 두껍고 답답한 게 싫어서 조금 내추럴하게 가벼운 커버력 원하시는 분들이나 한번 이제 메이크업하고 나서 나는 조금 공들인 피부 화장이 안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그리고 혹시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혹은 선크림 뭐 파운데이션 이렇게 따로 쓰시는 분들 이렇게 세 분들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앰플 쿠션, 리셋 쿠션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거 말고 이번 여름에는 이걸 써볼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